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어서 온 줄 알아요. 근데 무조건 축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만 내쫓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나갔다가 자꾸 들어와요. 100번 나가면 100번 또 들어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적 치유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해야만이 한번 나갔던 귀신들이 다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적 치유를 하려면 이 귀신이 어디서 들어왔는가를 먼저 발견해야 돼. 그걸 못 발견하니까는 내적 치유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걸 몇 개만 그림을 그래서 한 10장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간단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첫 번째가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50명 죽였는지 100명 죽였는지 몰라요. 훈장은 타긴 탔는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사람 죽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또 뭐 자녀들을 강간하고 뭐 그런 얘기를 자녀들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조상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악한 일을 한 것은 모르지만은 영은 알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그 화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두렵고 막 성질이 나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이 난동을 부리려는 그 원인들이 보면은 조상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향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미치고 있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부터 풀어야 돼. 아멘. 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안 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없다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말도 하기 싫어해요. 근데 이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미디어와 장소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 요새 오징어 게임이 아주 되게 인기인데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심취해서 보다 보면 막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의 게임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살인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게임에 심취해서는 안 되겠다. 살인의 영이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살인의 영. 무섭죠? 그리고, 점집에 이렇게 갔을 때 귀신이 달라붙어요. 점집에. 그러니까 그런 데 갔다 온 사람 다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서 한번 눌러보세요. 사람. 네, 나쁜 친구하고 사귀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귀신이 들어오고 장소를 통해서도 또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텔레비를 보는데 막 무당이 구슬하는 그 장면이 나왔대요. 근데 그거보다 귀신이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게 나오면 그냥 딴 데로 틀어버리고 보지 말아야 돼요. 응? 무당 나오는 거, 절 나오는 거 이런 건 보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를 다 기억해서 회개해야 돼요. 도매금으로 회개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기억해서 막 써가면서 회개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서 하나하나 용서받을 때에 악한 영이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건 안 해놓고 무조건 그냥 뭐 귀신만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돼.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중요한 건데 어릴 적 상처예요. 상처.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온 것이 어릴 때 극히 매를 맞고 자라는 것은 근데 자기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매 맞은 게 뭔 잘못인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 가해자가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한테 더 많이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릴 적 상처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A형인데 A형이 뭐냐면 absence. absence란 말은 부족하게 자란 사람.
너무 돈이 없이 자랐어. 그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들에게 이 물질의 용이 역사에서 물질이 붙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팍 써버리고 막 비치고 막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생각하면 역시 absence, A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A형. 내가 없이 자랐다. 또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 어? 난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3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 이 아버지 사랑이 뭔지도 몰라. 어머님은 맨날 장사로 다니시느라고 집에 와서 안아준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앱센스가 있는 거야. 앱센스. 이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B형인데 배드. 이거는 뭐냐면 학대를 받은 거. 아까 그 자매님처럼 엄마한테 맨날 매를 맞은 사람. 이걸 통해서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멸시와 거절을 당했어.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 맡겨줬어. 거기서 받은 그 거절의 상처. 우리 엄마가 날 버렸어. 이것이 일평생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남편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의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빨리 이 내게 닥쳤던 그 모든 상처로부터 내가 빨리 이 프리덤을 얻어야 돼. 프리덤,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런 그 상처들을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그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 그 다음에 AB형은 뭐냐면 A형과 B형이 되게 복합되어 있어요. 사랑도 못 받았는데다가 학대를 받았어. 그러니까 대개 보면 AB형이야. 그죠? 나도 AB형 같아. 그런 사람 손들어 봐요. 이게 창피하게 뭐 그런 걸 손들라고 그러시나 그러지 말고 이럴 때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또 역사하는 거야. 나도 AB형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있는 것 같던데. 5형이 이제 문제야. 5형. 내가 볼 때 이 5형이 제일 큰 문제 같아. 이게 뭐냐면 이제 장재원 의원의 아들 장노일 같은 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 돈도 그냥 뭐 어린애가 뭐 3억짜리 벤츠를 끌고 다니고 누구한테 야단도 안 맞고 자랐어. 오히려 이런 애들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예, 딸만 여섯 낳았다가 아들 하나 낳았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만 사랑해 주죠. 위에 있는 언니들, 누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럼 이 애는 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나쁜 영향을 받을까요? 얘가 제일 나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뭐, 사장님 딸들이 뭐 조현아, 조현민이가 맨날 사람한테 갑질하고 때리고 그런 것들이 아, 참 어렸을 때 얼마나 어벌러블을 받았는지 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편애를 받은 거예요. 편애. 이게 평생의 병이 돼버리게 평생. 어린 애기한테 몸에 좋다고 인삼, 녹여 팍 다려버리면은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돼요. 그 아이가 받을 그 건강이 있는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그냥 막 먹이니까 애가 나중에 정신이 이상인 적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치유하려면 첫 번째가 A형은요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 기도하면서 울으세요. 내가 너무 없이 살았어요. 사랑 못 받았어요. 그럼 많이 울어요. 생각만 나면 울어야 돼요. 생각만 나면. 두 번째가 나쁜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용서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아까 그 자매처럼 엄마 엄마, 예? 너무 불쌍해요. 엄마, 응?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빨리 용서를 해야 돼.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용서해 줘야 돼. 응?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렸던 분 손으로 봐요. 개한테 물린 사람은 요만한 강아지만 와서 꼬리를 저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 그럼 빨리 개를 용서해 줘야 돼. 자기를 물었던 개를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그 사랑해주는 훈련을 빨리 해야 이 개로 말미암은 상처가 치유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쓸 짓을 당했던 분들이 평생에 이렇게 사람을 믿질 못하게 되고 용서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오버러브들을 이게 편애를 너무 받은 분들은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아남을 업신여기고 때리고 갑질하고 그랬던 그 모든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 이 그리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김진영 목사님 간증에 보면 중요한 간증이 하나 나와요. 어떤 집사님 동네 어르신인가 어떤 교인이 하나가 왔는데 아 옛날 얘기 좀 하나 해주겠다고 좀 할 얘기 있으니 들어보라고 앉혀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만주에서 개장사 때부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당했던 일, 억울했던 일, 분한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18시간 동안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밥도 못 먹고 그냥 탁 앉아가지고 졸린데도 꼬집어가면서 18시간을 딱 듣고 나니까 그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한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조금만 듣다고 아니 나 듣다 나 듣시죠 맨날 또 그 얘기 아무도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해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촌 누님이 네, 지금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하여튼 우리 집 식구들만 만나면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욕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남매들이 듣기가 싫어요. 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맨날 그냥 우리 어머님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며느리들한테 뭘 알겠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 흉을 보는 거야. 왜 우리가 아주 그냥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앙숙이 돼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 영적 사역을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촌 누님이 한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주일 전에 전화를 해서 우리 누나가 내가 보니까 어릴 때의 그 한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몇 시간이 좋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옛날 9살 때 우리 집에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딸이 4명인데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남의 집 식구가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넷을 또 맡아야 되니까 그냥 스트레스 엄청나죠. 우리 엄마가 그냥 막 때리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랬던 것들이 마음속에 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들었어요. 아 그랬었군. 내가 다 듣고 나서 2시간 동안 듣고 누님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를 대신해서 내가 빌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한테든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얘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 이제 아무도 이제까지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들어준 사람. 근데 들어주니까 한이 풀리더라는 거야. 한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한을 풀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도 정말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의 한도 여러분이 들어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돼요. 듣다가 막 성질 부리고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듣다 보면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들어줬어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 욕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줬어요. 근데 다 듣고 나니까 이 양반이 마음이 응어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그 9살 때 생각만 하면은 아직도 이게 참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흔히 살다가 천국 가시라고 예수님이 믿으니까 천국 가시라고. 자 오늘 우리가 이 한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오늘 이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어디서 왔는가 먼저 생각하시고 이게 조상으로부터 왔으면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니까 너무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그냥 이러지 마시고 이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들 얌전하게들 기도해. 좀 울면서 막 많이 울어야 해결이 돼, 이런 건. 네? 많이 울어야 돼. 아멘. 그리고,
뭐 아까도 보니까 이렇게 막 우울증 있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은요 자가축사만 해야 돼. 자가축사. 집에서 한 시간 동안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한 막 귀신, 분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억울하게 하는 귀신 떠나가라. 근심하게 하는 귀신 떠나가라. 계속 물리치는 기도를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하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면서 맨날 그 우울증으로 시달리면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제가 그걸 내가 맨날 나를 위해서 30분 기도하고 우리 아내를 위해서 30분 기도하고 물론 잠잘 때 몰래 기도했어요. 왜냐면 괜히 또 기도에다가 그냥 뭐야! 그러고 근데 머리에 몰래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의 영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하루에 30분씩 기도했더니 진짜 2주도 안 돼가지고 다 나버렸어요. 우울증이. 자가 축사도 안 하면서 맨날 가서 그냥 귀신만 쫓아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하루에 한 시간씩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해결책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원인을 잘 살펴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나같이 여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이 주여 기도할 때 꼭 안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들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